안녕하세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뇌전증의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영화 연출에 대한 강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이 내용은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화 연출이 완치될 때 나타나는 핵심 세 가지 징표. 그리고 부제를 영화 연출이 정상 발달로 치료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 이렇게 부제를 달려 있습니다. 이 강의 주제는 뭐냐면 영화 연출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좋아요. 양방 치료하시든 한방 치료하든지 어디서 무슨 치료를 하고 계시든지 부모님 스스로 우리 아이가 정상 발달이 될수 있는 아이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제가 그 진짜 그 15년 지난 1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영화 연출 애들을 치료를 하면서 갖게 된 내부 통계예요. 이걸 또 오픈하는 거예요. 이런 경과 과정을 보이는 아이들은 대체로 정상 발달이 됐고 정상 발달해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애가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하면서 생활을 하는 아이로 자라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세 가지 중에서 깨져나가면,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문제가 생기더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드린 핵심 징표를 갖다 일단 확인을 하실게요.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 1강, 2강 앞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핵심 요약을 해볼게요. 영화 연출은 급성 퇴행성 뇌질환이다. 뇌 손상이 진행된다. 이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손상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는 영원한 장애아로 됩니다. 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했어요. 연축 발생 한두 달 이내에 치료해야 정상 발달 가능성이 열린다. 이게 한두 달 이내. 한두 달의 포인트가 있어요. 한두 달의 포인트가. 그 다음에 영화 연축은, 자폐, 지적장애, 학습장애가 만들어지는 발달장애 질환이다. 영화 연출로 인해서 만들어진 발달장애는 자폐, 지적장애, 학습장애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련을 멈추는 게 치료가 아니라 발달이 정상화되는 게 치료다.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 했죠. 영화 연출이기 때문에 영화기가 지나면 연출은 없어집니다. 자연 소실됩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발달을 정상화시키고 있느냐 안느냐. 그것도 언제? 한두 달 이내에 한두 달 이내에. 이게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영화 연출 치료에는 양방이나 한방이나 장단점이 각지 공존한다. 핵심은 조기 양한방 통합치료가 정답이다. 조기에 통합치료하는 거예요. 결론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조기 통합진료를 통하여 한달 이내에 정상 발달을 회복시켜야 한다. 여기서 어긋나지 않으면 아이는 영원한 장애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게 제가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때 영화 연출 아이들이 정상 발달이 가능한지 평가하는 핵심 항목 세 가지 했어요. 제가 이제 그 1차 징표, 2차 징표, 3차 징표를 해서 세 가지 징표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한달 이내에 어떤 나타나야 될 징표가 1차 징표고요. 대체로 3개월 이내에 나타나야 될 징표가 2차 징표예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그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나타나야 될 징표가 3차 징표입니다. 1차 징표는 연축 발생 이후 한달 이내에, 한달 내에 치료를 시작한 지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불이 튀어야 되고 소론도가 튀어야 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한약을 쓰시든지 해서 한달 이내에 목가눔과 눈 맞춤 사회적 미소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목가눔을 시작해야 돼. 목가눔이 소실되거든요. 점점점 심해질 때. 그다음에 눈 맞춤이 만들어져야 되고 애가 엄마를 보면서 방실방실 웃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면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연출이 자폐성 장애로 진행되는 게 막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증세가 나타나요. 먼저 이거 먼저. 그러니까 이게 한달 지났는데, 뭐, 사불을 썼는데 연축이 30번 하던 게 10번으로 멈췄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거막 한의에서 막 나오는 거 보면 내가 미쳐버리겠어요. 그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의원 치료사를 봐도 막 그래요, 애가 이 초기에 하면서 연축의 횟수가 줄고 있어서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는. 목가늠이 됐어요. 눈맞춤이 되고 애가 엄마를 보기 웃기 시작해요. 한달 지났는데. 그러면서 연축이 줄고 있냐 이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한달 이내에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럼 자폐성 장애를 넘고 있는 거예요. 2차 징표는 3개월 이내에 나타나야 되는데 사불을 투여하든 치료 시작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나타나야 될 반응이 뇌파가 소실돼야 돼요. 예?
뇌파 검사했을 때 영안충 뇌파가 소실이 빨리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중요해요. 사무실에 대한,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해요. 호기심이 증가가 어떻게 표현되냐? 애가 첫 번째 친구가 엎드려서 하는 활동이 증가합니다. 즉, 엎드려 놓으면 엎드려서 받치고 이렇게 어? 계속 사물을 두리번두리번 살피면서 노는 엎드려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해요. 이게 아이가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드려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엎드려서 고기까지 들고 있는 건 힘든 거예요. 예? 힘든데 이 힘든 걸 지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어?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물을 앞에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영안축이 치유가 잘 안 되는 애들은 엎드려도 뒹굴 그래요. 고개를 떨면서 뒹굴거려요. 엎드려 있다가 푹 퍼져버리든지. 예. 엎드려 활동하는 시간을 갖다 못 만드는 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물건을 갖다 손을 뻗어서 물건을 이렇게 잡으려고 해야 돼요. 호기심에 물건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손을 뻗어 물건을 잡으려는 시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물건에 대해서 탐색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엎드려 활동하는 거나 물건을 손잡아 뻗어서 잡는 거, 이거 지적 장애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빠르게 나타난 애들은 심각한 지적 장애 상태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은 애들이 눈 맞춤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눈 맞춤이 서로 좀 만들어져도 사물을 보고 멀뚱 있고, 엎드려서 퍽 퍼져 있고, 손에 뭘 잡아놓고 툭툭 떨고 기어나오고, 이러면 이거 아이가 지적장애가 고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치료하고 나서 사물을 투약하고 한 달, 두 달 되고 3개월이 다 되도록 이런 반응들이 개선이 안 된다? 이거 이미 심각한 뇌손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 3개월도 사실 빨라요. 늦어요. 두 달 이내에 나타나야 되는데 3개월 넘지 않게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치료하고 나서 연축이 멈춰. 이 정도면 연축이 멈춘 애가 많아요. 사물이나 소름도 쓰고 나서. 연축은 없었어요. 어머, 우리 치료 잘 됐어요. 이제 발달시키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3, 4개월 됐어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장애가 고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연축이 멈추는지 보고 함께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엎드려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지, 손을 뻗어서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지. 자, 세 번째 징표는, 자, 보세요. 뇌파가 깨끗해졌어요. 이제 연축 끝났네요. 이러고 나서 이제 좋아하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끝났을 때 저희들이 제가 경험해서 치료가 굉장히 잘 된 애들이 또래하고 발달을 비교하면 3개월에서 4개월 치료 처져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처진 애는 6개월까지 처진 애를 봤어요. 예? 이게 처져 있는데 이때부터 이 처진 상태가 개선이 돼야 돼요. 개선이. 예? 이때 이제 개선이 되는데 뭐냐면 자기의 또래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돼. 또래 수준까지 쭉 따라잡아서 회복이 되는데 이게 몇 개월이냐? 6개월에서 10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뇌파 소실 후 6개월 정도에 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시작하고 10개월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 3개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축 발생하고 1년 이내에, 1년 정도 내에 아이가 또래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비교했을 때 정상 발달 수준이네요. 뭐 한 이런 게 3, 4개월 늦네가 아니라 예? 이게 3, 4개월 늦는 것도 일반 지금 재활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거기 그냥 표준 범위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영아연축 애들한테서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또래 수준까지 회복되면 뇌 기능이 정상화됐구나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앞에서 1번, 2번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늦은 상태가 이루어지면 이게 나중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애들이 학습장애가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말도 하고 엄마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뭘 배우질 못해요. 지능 자체가 높게 형성이 안 되고. 뭘 가르쳐도 얘가 배우질 못한다는 얘기래요. 학습장애가 남아요. 그래서 또래 수준의 정상 발달로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1차 징표, 2차 징표, 3차 징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체로 이 실은 1차 징표 나타나는 거에 있어서 지연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1차 징표가 나타나도 2차 징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늦어지면서 아이가 지적장애하고 학습장애가 고착이 되는 거죠. 자, 결론. 세 가지 징후에서 벗어나면 장애가 진행되는 것이다. 당장 자구적인 치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건 간에 이거 1차 징표, 2차 징표가 나타나는데 실패를 하시면 빨리 그곳에서 치료만으로 한정되면 안 돼요. 다른 치료를 갖다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통상적으로 영아연축에 지금 이완된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해 드리고 싶어요. 속았다고 얘기해도 좋아요. 예?
그냥 양방 치료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하세요. 하는데 제발 그냥 아이가 좋아질 때까지라도 한방 치료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저를 이용해서 아이가 정상 범위로 아까 말씀했듯이 자폐성 징후, 그 다음에 지적장애 징후, 학습장애 징후 넘을 때까지는 저를 이용해서 치료하세요. 그걸 넘은 다음에는 뭐 저를 또 욕해도 좋고 어떻게든 좋아요. 아이가 장애가 되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아이가 장애가 남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노력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정말 영화의 축이게 만나면 제가 막 가슴이 저려요. 지금 제가 첫 번째 강의 밑에 댓글이 달려있던데 부모님이 예? 제가 얘기했던 인지탕을 알긴 알았지만 이 정도의 내용인지 몰랐다. 이 정도 내용인 줄 알았으면은 자기는 치료를 했을 것이다. 근데 그때를 못하고 아이한테 장애가 남아있다. 이런 식의 취지의 글을 남겨져 있다고요. 이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인축 환우의 카페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하면서 부모들이 제 치료를 갖다가 하는 걸 막고 있는 이 정말 부모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장애인 상태인 거는 멈추지 않고 다른 집 아이들까지 장애를 갖다가 장애하고 살라고 아주 선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그건 악플 수준도 아니고 그냥 무슨 이 저주의 그 악플 행동들이에요. 말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악플에 속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정보에 속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